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상가나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상가나 지식산업센터가 매우 활성화가 될까요? 그 의문을 조금이나마 실현시켜줄 지식산업센터가 하남에 있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하남에 있는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를 혹시 아시나요? 하남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만 잠실이하 구장에 10배가 넘는 95,360평에 달합니다. 한 바퀴를 걸어서 돌기만 해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이 넓은 지식산업센터의 절반이 넘게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몰로 광고와 홍보를 했던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2층이 상가로 이루어졌는데 1층 전면부는 공인중개사무소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이고 2층은 10곳 가운데 7곳이 공실입니다. 1층도 대부분 공실이죠.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은 2년 전 분양가 수준 이하죠. 분양이 안 된 곳들도 많아서 공실인 곳들의 대부분 임대표시나 부동산 전화번호만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업체에서 직접 판매하는 곳들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체 임직원 및 입주민을 고정 수요층으로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선전했던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는 오피스도 절반 정도만 입주된 상태죠. 입주 시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고정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이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미사강변 도시 내 3만 6천여 가구에 달하는 인구까지 배우 수요로 갖춘다는 광고 내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763세대의 미사강변 한신유 플러스 아파트 사람들 정도만 이용할 뿐 다른 아파트 사람들은 이 지식산업센터까지 오지 않고 있죠.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몰이 위치한 미사강변 도시는 미사대로를 이용한 시외 및 차남 시내 이동이 용이하며 미사 IC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와 가까워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자랑합니다. 특히 2020년 지하철 5호선 연장, 미사역이 개통되어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죠. 하지만 이곳과 미사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매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부채꼴처럼 펼쳐져 있지만 외곽에 있는 스카이폴리스 지산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식당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외부 사람의 발걸음은 거의 없었고 죽은 상가 같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이 닫혀 있었으며 비어있는 공실이 상당했죠.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위 오피스에서 내려와 담배 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 산책을 위해 걸어 나온 사람들이 몇몇 있을 뿐 상가 내에서도 사람 찾기가 힘들었죠. 현재 이곳의 매물을 상가와 오피스 포함해서 수백 개에 이르릅니다. 매매 매물, 월세 임대 매물 등 엄청난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상상 초월인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남미사지구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고 마피 매물이 속출하는 이유로는 역시 과잉 공급입니다. 하남미사지구에는 2022년 10월 기준 2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7개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 이후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정부 규제로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꼽히던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업을 할 사람들만 이곳을 사야 하는 곳인데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닌 이곳을 분양받아서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 투기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 이들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머무른 사람들은 투자율만 믿고 좋다고 퇴직금이랑 여유자금을 죄다 투자하고 나서는 이후 내 거 사주세요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들을 1층, 2층 돌아보면 아예 한 번도 세입자들이 들어온 적이 없어 보이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주 텅텅 비어 있죠. 게다가 상당수 공실들이 본 상가는 시행사가 직접 분양,
임대 중입니다 라고 붙어 있어서 투자자들조차 이곳 공실들을 구매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매물들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양 자체가 안 된 상황인 것이죠. 즉, 미분양 상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죠. 거래 자체가 또 끊긴 상황이고 부동산이 이를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1층 전용 8평짜리 상가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에 나왔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없습니다. 오피스는 그나마 많은 기업들이 서울이나 다른 열악한 곳에서 좋은 신축을 찾아 이사 왔지만 상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물론 오피스도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곳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텅텅 비어있는 수준이니까요. 문제는 상가의 개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너무 많이 지어졌다고요. 서울과 인접한 미사강변 도시 내에 청곡리에 분양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인데 상가는 좀 달랐습니다. 창업시설로 지어진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몰은 분양 당시에 완판이 되지 못했죠. 업무시설과 기숙사로 구성된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오피스에 완판 이후 공급되는 이 상가들은 밀폐된 상업시설과는 달리 개방형 상업시설이라는 주제로 무려 400실이나 지어졌습니다. 쾌적함과 친환경적인 요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죠. 결국 결과는 70%가 공실입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속출하고 있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이제부터는 시간입니다.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 월세를 낮춰 상가에 세입자를 들이고 이 몰 자체를 살려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겠죠. 그렇게 공실이 사라진다면 이후에는 몰이 살아나 상가의 가격이 본전까지 오르고 매매도 잘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지금과 같이 공실이 넘치고 세입자들도 오지 않고 소비자들이 이곳을 찾지 않는다면 뭐 끝이죠. 말짱꽝입니다. 투자한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